안에 면접 스탠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. 저는 이제 피드백도 엄청 많이 주셨고 또 저 역시 이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. 앞에 실제로 이렇게 책걸상을 3개씩 놔두고 우리 이제 들어오는 방향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짜 실제 모의 면접을 했어요. 모의 면접식으로 하니까 정말 처음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랬는데 적응하다 보니 또 말도 쑥쑥 나오게 되고 또 앞에서 면접관들이 원하는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.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같이 설명을 하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분필자인지 또 전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.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차량이 이제 과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, 두 번째에 대해서는 에어컨에 대해서 작동 원리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, 나머지는 이제 발전 가능성 어떻게 할 것인지, 하면 어떤 부문이 될 것인지, 살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,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한 15분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봤고요. 면접관이 원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면접관이 물어보니까 그거를 뭐 꼬리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말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키워드 위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구나 생각합니다.